4개월 후 소연이를 만났을 때 소연이는 한눈에 봐도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밖에 나와 노는 시간이 많았고 신체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운동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초의 의미에서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. 즉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준비 상태를 우리 몸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.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경험이죠.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 기간은 4개월. 기질 자체가 소극적이었던 소연이로서는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. 그러나 넉 달 후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소연이는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. 사소한 성공 경험이 쌓여가면서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.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자존감에도 적용되었을까요? 자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게 했습니다. 예, 전의 그림에 비해서 일단 상의 크기가 훨씬 커졌고요. 그리고 표정이 아주 대조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. 그 어깨의 어떤 선이라든가 어깨가 딱 몸에 붙어있는 운동성에서는 여전히 떨어지고 눈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자기 어떤 그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자존감, 그 단순할 것 같은 요소 하나가 한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. 마음속에 숨겨진 명령자였던 거죠. 지금 당신의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명령자가 살고 있을까요?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성공한 사람들의 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. 산수를 제가 막 80점 이상 받으면 정말 그 특별한 경우였어요. 왜 하나를 잘하면 하나는 못하는가?